제가 한 번에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구석으로 가세요. 자. 뭐야, 뭐 하려고. 손님 위로 보세요. 용암이에요. 천도예요, 천도. 아이고, 오늘도 출근하고 퇴근이다. 아휴, 내일도 모레도 출근 퇴근 출근 퇴근. 아휴, 지루해. 하루하루가 다 똑같다니까. 아휴. 아! 아! 아니, 어떤 녀석이 여기다가 나무 상자를 놨어? 아휴, 그냥 집에 가야지. 아, 진짜. 아이고, 아파라. 오늘따라 또 재수도 없어. 이상한 나무 상자 같은 거 걸려서 넘어지고. 아유, 아파. 죽겠네. 이거 머리도 아프고. 아유, 언제 또 집에 간담? 아이, 집 근처인데 여긴 또 어디야? 어이? 어? 뭐야? 언제 이런 건물이 여기 있었담? 진짜 멋진 건물인데. 오. 아유, 집에 가기 전에 한번 들어가나 볼까? 실례합니다. 오, 이런 곳이 우리 집 앞에 있었다고? 어이?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돌아가신지요? 전 돌아간 적이 없는데. 뭐야? 생명이잖아. 어떻게 찾아오신 거지? 아니, 생력이라뇨. 뭐가 돌아간 거고. 무슨 소리를 하신 거예요? 아, 이런 경우가 처음 있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 손님이신 거죠? 뭐 그렇다고 봐야죠. 제가 여기 되게 좋은 호텔 있길래 한번 와봤어요. 그럼 일단 이쪽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돌아갔다니? 우와! 이런 호텔이 우리 집 주변에 있었다고? 우와, 엄청 좋잖아! 왜 난 몰랐지? 모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지어진 지 얼마 안 됐나? 아니요, 여긴 평범한 사람이 절대 올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나저나 호텔에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아무도 없네? 아, 지금은 손님들이 다 주무실 시간이라서 다 만실입니다. 어쨌든 손님들이 다 주무시고 계시니 조금 조용히 이동하는 게 좋겠네요. 이리로 오세요. 근데 어디 가는 거예요? 사장님을 뵈러 가는 거죠. 아니, 난 그냥 구경하러 갔는데 사장님까지 뵐 필요는 없는데. 가버리셨네. 여기가 사장실이에요. 사장님,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와. 들어오세요. 아이, 정말 이상한 곳이야. 아니, 그냥 놀러 온 건데 왜 내가 사장실까지 와야 돼?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 그냥 놀러 온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저도 그게 잘...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저기, 여기는 산 사람이 들어와선 안 되는 귀신 호텔 델루나야. 여긴 죽은 사람들에게 최상의 특급 서비스를 해줘서 기분을 좋게 해주고 살았을 적 한을 모두 풀어주고 안전히 새로운 세계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최고의 호텔이지. 하지만 여기에 산 사람은 오면 안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네가 실수로 들어와 버린 것 같군. 네? 제가 살았는데 귀신 호텔에 왔다고요? 그래, 원래 방침상 산 사람이 들어오면 이곳의 비밀이 누선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살아서는 못 나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집에 절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고요. 꼭 돌아가야 돼요. 돌아갈 거야. 왜 이렇게 높아? 소용없어. 넌 여기서 죽게 될 테니까. 그러면은 사장님, 제가 잘못 들어왔나봐요. 정말 죄송해요.
어휴, 제발, 제발 저를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 그냥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특별히 너에게는 한 번의 기회를 주도록 하지. 내 말대로 이곳에서 잠시 일을 하고 손님들에게 좋은 효용을 받으면 살아서 나가게 해주마. 그럼 지금부터 일을 시작할 거지? 네. 도대체 귀신한테 뭘 서비스를 해달라는 거야? 제가 여기서 직원으로 해서 그 흉측한 귀신들을 도와주면 된다는 거예요? 흉측하다니. 어쨌든 원래는 사람이었던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면 돼. 일단 일을 시작해야 되니까 소개를 시켜줄게. 우리 호텔 델로나에 대해서. 따라와. 네.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 이쪽으로 따라오도록 해. 사장님, 제가 여기서 도대체 뭘 알 수 있죠? 그리고 소개시켜준다고 했는데, 아유, 여기 뭐 하는 데예요? 여긴 우리 호텔의 자랑거리 바다야. 바다? 호텔에 바다가 있다고? 그게 무슨... 그래, 손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최강의 서비스로 아주 멋진 바다를 보여주고 있지. 거기서 수영 쳐도 되고 선탠해도 돼. 이상한 머리가 다친 사람이 분명해. 한번 문 좀 열어볼래? 그럼 문 뒤에 있다고요? 바다가? 그래, 바다가 있어. 문을 열어볼까? 이거 뭐야? 사장님, 진짜 이건 바다잖아요? 내 말이 맞지? 우리 건물은 세계 최고의 호텔이라고. 진짜? 물론 평범한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라서 방마다 다 특별한 기운을 가지고 있긴 해. 이런 식으로 말이야. 진짜 바다잖아. 우와, 진짜 신기하다. 이제 다른 곳으로 가볼까? 네. 진짜 문을 여니까 바다가 있잖아. 그럼 이 문엔 뭐가 있어요? 여긴 우리 호텔에서 두 번째 가장 큰 자랑거리. 엄청 높은 곳에서 절경을 구경할 수 있는 스카이 라운지지. 스카이 라운드. 비켜보세요. 스카이 라운지. 네. 오케이. 그럼 열어봐야겠다. 스카이 라운지? 그래, 우리 호텔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호텔이야. 이렇게 다 도시가 다 보일 줄이야. 정말 멋있잖아. 그럼 손님들도 이 광경을 보면 정말 좋아한다고. 알아뒀으면 해서 말이야. 정말 이 호텔에나 없는 게 없네요. 그럼 우리 호텔은 우리 손님들한테 최상의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고. 좋은 곳이 머물고 가는 호텔이라. 사장님, 그러면은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손님들이 이 호텔을 찾는 이유는 자신의 사연을 풀지 못해서야. 한을 풀지 못해서라고. 그럼 너가 제가 그 손님들의 마음에 들게 그 깊고 어두운 사연들을 해결해 주면 서비스를 해 주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일을 잘하면 저를 살려주시는 거죠? 그래, 근데 네가 일을 못하면 넌 죽게 될 거야.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어. 화이팅, 화이팅!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한다구! 추워. 도대체 호텔에 왜 이런 게 있는 거야? 눈이 오는 거야. 아이고, 오랫동안 눈을 안 치웠더니 벌써 이렇게 쌓였네요. 여기가 입구예요. 들어오시죠, 지배인님. 도대체 어떤 귀신이 묵고 있는 거야? 이 객실에 묵고 계시는 손님은 산에 등산하시다가 얼어 죽으신 손님분이 계시는 곳인데, 그냥 들어가서 손님이 따뜻할 만한 행동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따뜻하게 해주면은 한이 풀리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네. 손님, 네? 실례합니다. 지배인이에요. 새로운 지배인. 손님. 너무 좋다. 손님,
추워서 많이 한이 맺히셨군요. 아이고, 제가 깨드릴게요. 빵빵. 손님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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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따뜻한 차 한잔 드리겠습니다. 자, 드세요. 나 너무 차가워. 너무 추워. 아유, 이소님 얼마나 춥게 돌아가셨을까. 아유, 안타까워라. 제가 따뜻하게 자, 횃불도 옆에 놔 드릴게요. 따뜻하죠? 나 아직 부족해. 너무 추워. 안 되겠다. 그럼 제가 장작도 더 세게 피워 드릴게요. 자, 좀 따뜻하세요. 하나도 안 따뜻해. 너무 추워. 아니 이 사람이. 이거 어떻게 안 되겠다. 이건 최후의 방법인데 여러분들. 안 되겠다. 꼭 제가 껴안아 드릴게요. 더러워. 죄송해요. 아, 안 되겠네. 이거 따뜻하게 해줘야지. 한이 풀려서, 저 세상으로 간다는데. 확실히 풀어줘야겠구만. 자, 손님. 자, 이리로 따라와세요. 따라오세요. 자, 제가 한 번에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구석으로 가세요. 자. 뭐 하려고. 손님, 위로 보세요. 용암이에요. 천도예요, 천도. 환생띠. 저 세상으로 가버렸구만. 아이고. 아가씨, 제가 용암으로 따뜻하게 환생해줬어. 손님은 잘 보내드리셨네요. 확실히 만족하셨을 거야. 그럼 다음 객실로 갈까요? 역시 귀신의 한을 푸는 건 뭐 생각보다 어렵진 않구만. 아유, 아가씨 또 어디 가는 거예요? 이번에 모실 손님은 생전에 하고 싶은 공부를 다 못하시고 돌아가신 게 한이 되셔서 여기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신 손님인데, 들어가셔서 연필도 깎아주시고 원하는 서적이 있으면 구해다 드리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 네. 아이, 뭐야, 공부를 하고 싶으신 아주 착한 귀신이잖아. 아이고. 눈이 침침해서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아유,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유, 누구셔. 아유, 깜깜해서 안 보여. 할아버지. 아이고, 안타까워라. 공부하고 싶으신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며요. 아이고. 서울대 가보고 싶었다고. 아유, 내가 그 지난 19년 동안 그렇게 서울대 가고 싶었는데, 내가 거기서 수능을 봤어야 되는데. 아이고, 수능을 보러 가시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제가 그러면은 수능 잘 보게 볼 수 있게끔, 자 백과사전 그리고 만화책 보실 줄 아시죠? 만화책? 이 만화책이 뭐예요 이게? 네, 있어요. 만화책도 보시고, 자, 책도 제가 이거 놔드릴 테니까 이걸로 공부하신 다음에요. 네, 수학도 잘해야 되니까. 2 더하기 2는 물고기가 아니에요. 피쉬가 아니에요. 알겠죠? 아니, 2 더하기 2는 물고기가 아니었어? 아무래도 서울대학교는 못 가겠구만. 자, 그리고 이게 바로 요즘에는 책으로 공부 안 해요. 할아버지, 다 치우세요. 요즘엔 이 컴퓨터만 있으면은 공부할 수 있으니까 이걸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알겠어요? 아니, 이게 뭐시여?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네, 눌러보세요. 눌러보세요. 아이, 기다려봐. 이게 뭐 하는 게임이야, 이게? 이 리그 오브 레전드? 네네. 뭐야 이거, 요즘 새로 나온 공부 게임이야? 아, 네, 재밌죠? 자, 그러면은 할아버지는 아무래도 공부보다는 프로게이머가 맞는 것 같아요. 프로게이머 하시죠? 이거 생각보다 재밌잖아 이게. 역시 할아버지는 공부가 아니었던 거야. 아휴, 이게 또 한 명의 한을 풀어줬구만. 할아버지 공부하고 싶어요? 됐어. 이게 더 재밌네. 아야, 아가씨, 할아버지를 내가 공부를 포기하게 해줬어. 한이 풀렸을 거야. 지금 게임하고 있는 모습 보여? 손님 괜찮으세요? 이제 좀 스트레스가 풀리는구만. 나 이제 먼저 가볼게. 그래요, 이제 다음엔 더 저세상에 봐요. 잘 가. 안녕. 이래도 되는 건가? 아유.
이번 방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손님이 웬만하면 모습을 드러내지 않도록 하겠지만 혹시라도 손님이 정말 손님이 나오신다면 되도록이면 접촉을 하지 말고 빠르게 방을 빠져나오세요. 정말 무서운 귀신 같은 방이군요. 들어가서 향 피우고 적당히 정리만 하고 나오세요. 벌써 분위기 그 음침하잖아. 향을 피우고 오면 된다는 거니까 향을 피고 올까? 되게 무섭잖아. 귀신아 물러가라. 이제 가볼까? 살려주세요. 졸로 가! 손님 들어가세요! 들어가!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빨리 막아, 이걸로 막아! 괜찮으세요? 저 손님은 도대체 뭐야? 나한테 막 달려들었어! 저 손님은요, 전생에 모태솔로로 돌아가신 손님이신데 그렇게 모태솔로로 돌아가셔서 남자만 보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세요. 에이 그렇구나. 정말 불쌍한 귀신이구나. 다시 얼굴을 봐야겠다. 안녕하세요. 아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해요. 아이고 숙소에 묵고 있는 귀신들의 한을 풀어주느라 아이고 오늘 힘들었네. 아유. 거기 사장님? 이념현씨? 아 네. 당신이 많은 손님들의 한을 풀어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네 그럼요. 그래서 나는 약속한 대로 당신이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놨어요. 오 그럼 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원래는 여기서 다 죽어나간다고 얘기했지만 특별히 이번 한 번만 살아가는 첫 사람일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가씨 너무 고마워요. 근데 아가씨는 멀쩡해 보이는데 왜 여기 계시는 거예요? 저도 50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사고를 당해서 먼저 죽는 바람에 저희 오빠가 많이 슬퍼했거든요. 조금 있으면 저희 오빠도 책을 마감하고 이 호텔로 오게 될 텐데 같이 가려고 여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 친오빠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런 사연이. 네. 그러면 화이팅 하시고 저는 이만 가볼게요. 사장님, 아가씨. 네, 되도록이면 그래요. 늦게 다시 봐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만 안녕히 가세요.